조국 패친 여러분께서 부산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이하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. 제 딸은 동양대 표창장 등 체험활동 인턴 서류로 입학된 것이 아니다. 2. 제 딸이 자기소개서에 위 표창장 등 체험활동 인턴 경력은 거론되지 않았다. 3. 제딸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한 일은 없었다. 즉,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없었다. 사실 제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지원 시 저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던 비판적 교수였고, 따라서 부산대가 저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. 저작거리에 내팽겨쳐 조리돌림을 당하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. 향후 청문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습니다. 조국.